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우주 기자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르노 캡처 차량을 리뷰를 해볼 텐데요. QM3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유럽 모델명 그대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리뷰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자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회사 차량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공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차량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량 리뷰 해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이제 차량 리뷰를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QM3의 후속작 모델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름부터 QM3가 아닌 유럽 현지 판매명인 캡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차를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가운데 로고가 이제 르노 삼성의 태풍의 눈이 아닌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어로 로장주가 마름모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르노는 프랑스 브랜드이지만 생산은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국내 출시된 이 르노 캡처 또한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수입차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413에서 2748만원까지 있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모델은 이제 가솔린 모델 2개, 디젤 모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모델이 있고요. 엔진의 경우 이제 가솔린 모델은 르노와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TC260 1.3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XM3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받아온 모델은 디젤 모델이고요. 1.5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마력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152마력, 디젤이 116마력으로 가솔린이 이제 좀 더 세긴 하지만 가솔린 복합 연비는 17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3.5km인 반면에 디젤 연비는 이제 리터당 17.7km로 국내 동급 SUV 중에서 가장 높은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수입차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을 소개해드리면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60여 곳의 르노 삼성 자동차 애프터 세일즈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입차의 부족한 AS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전면부를 보시면 이제 르노의 패밀리 디자인인 D자형 헤드램프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램프 옆면을 보시면 가로로 뻗어 있는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차체가 더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차체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릴 역시 이제 르노의 패밀리 디자인으로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XM3는 이렇게 제일 상단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은 반면에 캡처의 경우는 점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 그릴도 보시면 이제 상단 그릴처럼 점선 형태로 되어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고속 주행 시에 이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범퍼 끝단에 보시면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에어 커튼을 통해서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과 동시에 여기도 보면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통일성도 좋고요. 보닛 부분 위쪽에 보시면 붉은 선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측면부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면부랑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뭔가 입체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펜더 엠블리셔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휠 같은 경우에 가솔린 최고 사양 경우에 이제 18인치 빅사이즈 휠을 장착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받은 모델은 디젤 최고 트림 모델인데, 이거 디젤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타이어 역시 2560R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가 보면 넥센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가보시면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색깔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캡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트림에 이 투톤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르노에서는 트렌디함, 개성과 젊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톤 컬러로 출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기는 색상 배치는 아닌 것 같고요.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투톤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시면 XM3와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
XM3는 쿠페형이죠. 약간 SUV인지 세단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하지만 캡처의 경우에는 쿠페형이 아니라 해치백 형식으로 뚝 떨어지는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후면으로 가보시면 리어 램프도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디귿자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르노의 패밀리 디자인을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리어 램프 가장자리도 보시면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가로로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도 이제 크롬으로 마무리한 리어 범퍼랑 머플러, 이거 공갈 머플러가 아니라 진짜 머플러라고 하고요. 리어 범퍼랑 머플러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강렬한 SUV의 느낌이 난다고 이제 보도자료에 써져 있던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나요? 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키드 플레이트 여기 아래쪽에 보면 풀 언더 커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부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내부 차량 내부도 한번 볼 텐데요. 넓어 보이나요? 용량이 이제 동급 최대 수준인 536리터라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XM3랑 마찬가지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밑에도 보시면 수리 키트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뭐 공간 활용하시려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뒷좌석 시트가 슬라이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16cm까지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제가 넓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차박 하시는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공간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한번 직접 보려고 하는데요. 으쌰! 뒷좌석만 가지고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 키가 173인데 아무튼 차박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시트가 이렇게 좀 안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운전자를 편안하게 잘 감싸주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 시트도 여기 위쪽 부분은 퀼팅이 돼 있어가지고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퀼팅 마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는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 공통적으로 송풍 시트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선 시트나 핸들 열선 경우는 다 있고요. 차량 시트 조절은 이제 운전자석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석에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스테어링 휠은 XM3랑 디자인이 똑같고요. 가운데 로장주 엠블럼이 박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차선 유지 보조장치 버튼이 있고요. 계기판은 이제 10.25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UI는 XM3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제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최고 사양 모델 같은 경우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밑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데 플라잉 콘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계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앞쪽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는 이제 슬라이딩 시트로 돼 가지고 이게 슬라이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콘솔 박스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고요. 앞쪽에 이제 글러브 박스를 보면 보셨나요? 서랍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케아 가구 같은 느낌인데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이 좀 부드럽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가솔린 모델에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디젤의 경우는 이제 7인치 그냥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세로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약간 갤럭시 패드 달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 디젤 모델에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그냥 가로형 일반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여기 오면서 봤는데 차에 내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카플레이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조작 버튼들도 요즘 피아노 건반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은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좀 누를 때 찾아서 눌러야 되는 불편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송풍구 주변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색칠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측면에만 달려 있고 가솔린 모델에는 여기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데 디젤 모델에는 가운데 말고 측면에만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이제 제가 타는 세팅으로 이제 앞좌석을 맞춰놨는데 레그룸은 주먹 하나, 둘, 주먹 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제 키가 173인데 레그룸이 주먹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뒷좌석 슬라이딩 시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앞뒤로 시트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뒷좌석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레스트가 따로 있진 않고요. 그래서 컵홀더도 없고 팔걸이도 없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랑 USB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두 개. 차량 시승을 이제 해볼 텐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오늘 비 예보가 되어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빗길이라 조심히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운행하면서 보면 대시보드가 다른 SUV 차량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그래가지고 전면 시야는 확보가 아주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위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떤 차들은 보면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그런 차들도 있던데 딱 정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도 이제 딱 정 위치에 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들은 보면 이제 엑셀이랑 브레이크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페달을 뗐다 밟았다 할 때 조금 신발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어글리 이슈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신으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캡처 같은 경우는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QM3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디젤 모델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빌린 차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그 가솔린 최고 사양 등급에는 없는 그런 장치들이 많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도 가솔린 최고 사양 경우에는 이제 보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의 경우는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테어링 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XM3보다는 조금 더 뭔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면서는 살짝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 갈 때는 최대한 천천히 안전에 유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에코 모드로 하면 워낙 지금 풍절음이 심해가지고 작동되었습니다. 80km인데 못 잡다. 아마 또 못 잡네. 소음 테스트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오면서 잠깐 해봤는데 차박 무슨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면서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차선 옆라인으로 붙으면 잡아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가운데를 잘 잡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차선이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는 차선 유지 장치는 조금 그래도 꽤만한 기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음향 같은 오디오 음향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핸들 뒤쪽에 이제 안 보고 조작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크루즈 컨트롤 있는데 음향 조작 버튼이 있어도 안 보고 올리고 노래 넘기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편한 지는 뭐 제가 이 차를 계속 안 타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다서 여기까지 아 폭탄이라 그래야 되나 실려 있어가지고 그냥 확보는 잘 되는 편이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15도가 낮아서 체온 흡수가 잘 되는 점은 지금 이렇게 폭우가 내리치는 상황에서는 진짜 중요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 웅덩이를 밟거나 그러니까 차체 떨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느껴져요. 밟았다가 가속 페달 떼도 잘 나가죠? 약간 특수한 경우 빗물에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도 잘 나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르노 캡처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난달 XM3의 판매량이 기아 셀토스의 판매량을 뛰어넘어서 소형 SUV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힘에 입어서 르노 캡처도 판매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계일보의 이우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